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화입니다. 자,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무려 152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발생되는 진료비는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됐을 때 입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원비 보험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라이프랜의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입원한 첫날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입원비 보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여전한 위험, 암이라는 주제로 추가하기 좋은 암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만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부탁드리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실비 보험만으로는 부족한 수술비, 그리고 입원비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입원비 보험. 자, 그런데 보장도 너무나 다르고요. 보험 회사들에서 다양한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그중에 4개 가장 유리한 보험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의 그 수고스러움 오늘 조소연 전문가님께서 대신 덜어주신다고 합니다. 입원비 보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소연입니다. 제가 수고스러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입원비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누구나 간편하게 입원을 준비하실 수 있으십니다. 건강한 분들은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내가 수술이나 입원을 해봤다,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은 더 필요하겠죠. 보통은 입원할 경우에는 언제 입원을 할까요? 내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또 자세하게 좀 더 정밀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내가 아프면은 간단한 감기나 그럴 경우에는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입원을 할 경우가 있지만 내가 좀 큰 수술이다. 내가 왜 자꾸 머리가 아프지? 좀 더 정밀하게 확인을 해봐야겠다 할 경우에는 대학병원, 큰 병원을 가게 마련이죠. 그럴 때 보통 실손이 있으면 입원비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실손은요, 일반 입원이나 치료를 할 경우에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90% 보장을 받고 비급여 부분은 80%를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할 경우에 상급병실이죠. 상급병실일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하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6인실이나 5인실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보통 보시면은 6인실, 5인실로 입원하기 정말 힘들죠. 그럴 경우에 보통 병원에서는 3인실, 2인실, 1인실을 상급병실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상급병실로 근데 지금 1인실밖에 없는데 치료 가능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5인실 갈래요? 6인실 갈래요? 저는 그럼 다른 병원 갈게요? 라고 하기가 힘들죠. 바로 그냥 치료를 하고 수술하고 입원을 하시는데 이렇게 상급병실로 갈 경우에 50%로밖에 실손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50%면 그래도 조금은 보장이 되네,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조금 10만 원 글씨로 단 10만 원 한도입니다. 내가 입원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하루에 10만 원 한도밖에 보장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실손은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약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급병실일 경우에는요, 어떠한 실손이도 마찬가지로 하루 10만 원
이렇게 1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길게 입원을 한다고 하면은 많이 부담이 되시겠죠. 그러면 입원을 평균 얼마나 정도 할까라고 궁금해 하시죠? 보통은 백내장에 1위로 입원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 폐렴 기관지 쪽으로 입원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위, 추간판, 치액, 무릎, 기타, 뇌경색증, 그리고 알츠하이머로 입원을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간이 없이 쭉 입원을 하시는 거고요. 백내장은 하루이지만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6.4일 정도를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6.4일 정도 평균을 입원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치료비, 진료비에 대해서만 생각했지만 입원비가 갑자기 훅 들어온다면 내가 좀 치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날부터요. 바로 어떠한 입원이든 3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 입원비 특약을 갖고 있다고 하신 분들도 보시면 난 옛날에 입원비를 준비했어 라고 하신 분들을 보시면 예전에는 입원을 길게 하기 때문에 4일째부터 보장이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첫날부터 바로 3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고요. 상급 병원일 경우에는 하루 최대 40만 원, 하루로 40만 원 입원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 가입 연령은 30세부터 80세까지 아프신 분들도 제가 처음에 말했었죠. 누구나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유병약적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입원비만 준비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입원비만 준비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3대 진단 그리고 또 수술비도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요. 당연히 같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수술비랑 또 내가 그냥 암진단이나 뇌나 심장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싶어 할 경우에는요. 입원비랑 같이 진단비도 준비 가능하십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나는 보통 입원을 많이 안 하니까 10일까지만 보장을 받을 거야. 아니면은 나는 30일까지 최대로 많이 받고 싶어라고 선택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하루에 3만 원, 그리고 상급 병실일 경우에는 20만 원, 그리고 최대 중환자실 경우에는 하루에 40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십니다. 중환자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뭐 정말 중요하지만 위급해야지만 내가 죽을 정도로 걸려야지만 중환자실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요새 코로나도 그렇고요. 빨리 위급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요. 중환자실을 갈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빨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기관지 쪽으로 입원을 하셨거든요. 중환자실 갔다 오셨습니다. 중환자실이 평균 보통 40만 원 많이 비용이 드는데요. 이렇게 입원비로 40만 원 보장을 받으신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덜어지지 않고 좋지 않을까요? 좀 더 자세하게 입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 3만 원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내가 최대로 한 달 동안 입원을 했다 할 경우에는 9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내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입원을 했다라고 할 경우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대학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만 원을 하루에 받으시는 거고 최대 600만 원 보장 받으시는 거고 중환자실 일반 중환자실을 갔다 할 경우는 23만 원. 그리고 한 달로 하면 690만 원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상급 중환자실 입원을 했다. 40만 원이죠.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최대 입원하면 1,200만 원을 입원비로 받으시는 겁니다. 너무 훌륭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진단비가 아닌 입원비로 이렇게 큰 보장을 받으신다고 하면 나는 부담감을 덜하면서 입원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 말했었는데요. 전국병원은 그러니까 상급병원이 도대체 어디야?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죠. 그냥 병원이라고 붙어 있는 데만 대학병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 42개 병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어딘지 찾아보시면 다 나오십니다. 그래서 일반은 20만 원, 중환자실은 40만 원, 그리고 어디든 일단 입원만 하시면 3만 원 최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장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보험료도 궁금하죠. 너무 비싼 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준비를 잘 안 했었는데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특별한
입원비를 준비했다고 했죠. 저렴하면서도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갖고 왔습니다. 40대일 경우에는요, 남성은 2만 1천 원, 그리고 여성일 경우에도 2만 8천 원, 그리고 50대 3만 4천 원, 4만 1천 원, 5만, 60대는 5만 원, 그리고 4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최대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셔서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알던 입원비 보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입원한 첫날부터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는 입원비 보험을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보통 일당 최대 3만 원까지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입원비 보험은 기본이 3만 원이고요. 만약에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에는 20만 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에는 무려 40만 원을 일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요즘 코로나로 인한 걱정에다가 이것저것 병원에 좀 입원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만큼 부담 없이 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입원보다는 그래도 통원을 많이 하는 추세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암에 걸렸어도 통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입원비 보험을 왜 준비해야 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요새는 통원을 많이 하고 입원이 길어지지 않았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2011년에는 암일 경우에는 뭐 7일, 뭐 기본적으로 9일, 그 다음에 한 달, 최대 한 달까지 이렇게 입원을 했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한 달까지 암에 걸렸다고 한 달까지 입원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통원을 하기 위해선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5.7일, 8.5일, 6일 정도로 평균적으로 계속 입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입원비에 대해서 부담감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암일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냥 뇌과나 정형외과일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5.9일, 8.6일 정도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입원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고 또 입원비가 생각보다 보장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입원 일수 자체는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수술을 받게 되거나 아플 때 입원을 짧게라도 하게 되니까요. 예전에는 뭐 입원비 보험을 입원하고 뭐 4일 이후부터 받을 수 있었다면 첫날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큰 금액을 좀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걸 따져볼게요. 우리가 입원비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입원을 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통은 내가 준비를 안 하고 난 곧 있으면 입원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갑자기 입원을 하시거나 갑자기 편도가 부어가지고 수술하시거나 상해 쪽으로 갑자기 놀다가 다치시거나 부딪혀서 입원을 하시는데요. 그럴 경우에 큰 수술을 할 경우에는 내 집 쪽에 있는 입원을 할 수도 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탑 10 10을 뽑아왔는데요. 강북 삼성병원일 경우에는요. 1인실이 31만 원이에요. 최고가가. 그리고 2인실일 경우에도 15만 원, 3인실일 경우엔 9만 원인데요. 이렇게 큰 병원일 경우에는 1인실이라도 있는 게 너무 정말 고마운 거죠. 그럴 경우에 1인실일 경우에는 35만 원. 그리고 경희대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인실 34만 원. 그래서 서울병원, 대학병원 할 경우에 44만 원, 45만 원, 평균적으로 45만 원, 30만 원입니다. 1인실일 경우에는 40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가 드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실손만 준비를 했다고 하면은 이 금액의 절반도 아닌 하루에 단 10만 원밖에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입원비를 준비했다고 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서울에서 웬만큼 알려진 병원에 가게 되면 3인실을 가더라도 뭐 10만 원 가까이 들고요. 1인실은 뭐 3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드는 비용이 이만큼이니까 여러분들이 입원비 보험을 반드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조소연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나는 실비만 있다 하시는 분들도 갑작스러운 입원에 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몇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입원을 했을 때 짧게 입원하더라도 큰 보장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입원비 보험을 포함해가지고 3대 진단비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해서 맞춤 플랜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여전한 위험암이라고 합니다. 고은정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여전한 위험암이에요. 네. 뭐 의료기술이 뭐 한창 발달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망 원인은 뭐 꾸준히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무래도 암은 뭐 우리가 사망 원인 중에 1이다. 아니 뭐 국민 3명 중에 1명은 살다 보면 누구나 암에 걸리는 게 3분의 1이다라고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요즘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 요즘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치매. 맞아요. 뭐 아니면 뭐 심장, 뇌 혈관 질환 이런 거에 많이들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암은 여전히 놓칠 수 없는 큰 위험이 되는데요. 연령대별로 보자면 뭐 0세부터 80세 이상까지를 보더라도요. 40세 이후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1위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 자해, 그러니까 즉 자살이 1위지만 40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암이 사망 원인의 1위로 보여지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집중하고 있는 뭐 뇌혈관이라든가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것보다도 질병에 대해서는 암이 가장 위협적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또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암보험은 이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암보험 있으니까 다른 보험도 살펴볼까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시지만 그래도 좀 암보험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요즘 암에 걸려도 살아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살아계실까요? 예전에 보면은 가족 중에 뭐 암 환자가 생겼다라고 하면 여전히 걱정을 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뭐 약간 사망을 준비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크게 생각을 했고 주변 사람들도 감히 뭐 치료 잘 받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무서웠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생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 생존율이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생존율이 80% 육박하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이 암에 걸렸다면 8명은 생존율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암은 어느 정도 정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기가 또 쉬운데요. 암이 이렇게 정복이 된 만큼 그러면은 암은 좀 그럼 덜 위협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가 또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생존율과 또 다르게 또 다른 위험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살면은 당연히 치료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뭐 생존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암이 낫는 게 아니고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생존율이 높아진 거잖아요. 이 높아진 생존율에는 의료 기술의 발달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요. 의료 기술 발달로 인해서 내가 그 의료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암이 걸리더라도 생존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도 고맙겠지만 이러한 비용적인 문제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암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생존율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치료 기간이 짧지는 않고요. 거기에 완치라는 소견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꾸준하게 재검을 하고 치료를 받고 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워낙에 치료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실직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맞아요. 치료비가 많이 드는데 내가 실직을 했다라고 하면 더더욱 문제겠고 거기에 다행히 회사에서는 실직까지는 아니고 잠깐 쉬어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 그러니까 즉 월급을 받지 않고 휴직하는 기간 이런 식으로 무급휴가를 주기 때문에 여전히 치료는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내가 진단비를 암이 나는 3분의 1, 성인 인구 중에 3분의 1이 암이 걸린 애가 미리미리 차곡차곡 나는 준비를 해야지라고 준비하신 분들이 많다면 괜찮겠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암 진단 비가 충분치 않아서 대출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아왔던 적금이나 예금을 헐어서 치료비를 쓰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암에 걸리게 됐을 때 5년 동안 치료비만 계산해봐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실직이라도 하게 되면 생활비에다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아 보여요. 다음 페이지가 굉장히 재밌어요. 메인 메뉴와 사이드 메뉴로 암보험을 좀 준비하는 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요즘 뭐 암이 걸렸다라고 하면 진단 받고 난 다음에 뭐 항암도 하고 수술도 하고 뭐 요즘 표적항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비보다는 뭐 의외로 뭐 입원 일당이라던가 암 입원 일당이라던가 뭐 암 통원비 아니면은 뭐 항암 치료 이 부분에 좀 요즘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건 진단비
진단비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수술이나 뭐 항암이나 입원은 어떤 치료가 행해졌을 때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진단이라는 거는 의사가 암이라고 진단을 하는 순간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진단비이고요. 거기에 암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암 수술비 위주로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암 진단비이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것부터 준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이드 메뉴처럼 뭐 입원 일당이라든가 아니면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메인은 진단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암보험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메인을 좀 제대로 기둥을 잡아놔야 되잖아요. 메인이 되는 진단비 준비할 때 주의점 좀 살펴주시죠. 내가 진단비 얼만큼 준비되어 있나라고 보시면 갖고 계신 이제 증권을 보통 열어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뭐에 들어가 있나를 좀 보셔야 돼요. 보험사가 모든 암을 똑같이 암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뭐 고액암, 소액암, 그리고 일반암, 유사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어려워요.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요. 소액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을 다 일반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유사암은 요즘 가장 많이 여성들이 발병한다는 갑상선암을 포함하고 있고요. 약간 암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그런 경계성 종양, 뭐 상피내암, 이런 기타 피부암 이를 유사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사암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반암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험 중에 일반암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액암은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일반암은 적다라고 하면은 아까 왜 메인이 진단비라고 했지만 이 메인 중에 가장 그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게 일반암이기 때문에요. 일반암 진단비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가가 가장 포인트고요. 거기에 요즘 뭐 갑상선이 1위라고 하지만 여성의 또 2위암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암이 가장 발병률 1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일반암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험이 어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를 소액암이라고 해서요. 일반암 진단비보다 조금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떠한 진단비로 구성되어 있는가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기존에 내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일반암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암 진단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종류가 참 많은데 회사별로 그 범위도 다 다르다고 하니까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암의 종류가 다양한데 거기에 좀 들어가는 치료비랑 우리가 받는 진단비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암 진단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충분할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 다 똑같은 대답이 나올까요?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엄청 천차만별로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얼마큼 암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생각하느냐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력이 워낙에 암이 많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치료비 많이 들던데 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이걸 통계치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뭐 아까 소액암이나 유사암 같은 경우에 이제 1,000만 원대 정도의 치료비를 보인다고 한다면 간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도 길고 수술을 할 확률도 높고 입원 기간도 길다 보니까 치료비가 6천만 원 이상 육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준비하고 있는 암 진단비는 얼마나 되어 있나의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2천만 원. 입니다. 그러니까 3천을 채 넘지 않는 진단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행히 2천만 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이런 유사암이나 소액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치료 비용이 충당이 되겠지만 그 이상의 뭐 폐암이라든가 간암, 위암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이런 평균적인 치료비 갖고는 전혀 커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롭게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부족하면은 추가를 꼭 하셔야겠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2부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좀 두 개를 주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평균적인 치료비가 2라는 숫자에서 그냥 멈춰져 있잖아요. 3천이 넘지 않는 거기에 각종 그 암에 대한 치료비 중에 우리가 보통 소액암이다, 유사암이다 그러면 암보다 조금 덜하다며 그럼 치료비는 확실하게 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갖고 있는
내가 치료비가 2천만 원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거의 육박할 만큼의 치료비가 드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유사암이나 소외감이 결코 치료비가 적게 드는 암은 아닙니다. 네, 치료 비용을 보니까 확실하게 내가 좀 준비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절실해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좀 몇 세 이후의 분들을 타깃으로 오늘 좀 살펴주실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집에 가족력이 확실하게 암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친가 쪽이 거의 뭐 모든 분들이 암으로 사망하셨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암보험을 준비를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고 어느 정도 결혼을 해서 뭐 자녀 부양을 하다가 네. 건강에 대해서 점점 자신이 없어졌을 때 준비를 하시는데요. 막연히 준비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암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가장 많이 걸리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오, 예. 준비하는 시간을 조금 내가 정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40대부터 70대 때까지가 가장 암의 발병률이 높은 나이대입니다. 근데 이 40대부터 70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족 부양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나이인데 맞아요. 만약에 이런 가장이 가족 부양을 못하고 암에 걸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특히 내 나이가 40대다라고 하면 정말 지금부터 암보험을 좀 안전담비를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내가 건강하게 살았 지만 앞으로 암에 대한 위협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연령대이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진단비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2천만 원 요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더 많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조금 체크를 해보시기 좋은 연령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뭐 이 나이대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연령이 50대나 60대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갱신형이라는 이러한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암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고 은퇴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정말 보험이 필요해 보여요. 최근에 요즘 암보험을 새롭게 준비한다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있을까요? 기존에 왜 갑상선암 진단받으신 예.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예전에 갑상선암은요, 일반암으로 예.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워낙에 이게 발병률도 높고 그리고 일찍 발견하다 보니까 조기 발견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도 네. 실제로 좀 적게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추세에 따라서 뭐 갑상선암이라든가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은 유사암으로 분류를 하면서 좀 적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 이전에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이 따로 진단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암 진단비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요. 이 5천만 원에 대한 10%에서 20%, 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급받는 조건이었는데요. 2019년 1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부터는 유사암이나 이런 소외감에 대한 이런 위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러한 진단비를 좀 크게 예를 들어서 일반암 5천이었을 때 뭐 유사암도 5천만 원 보장받을 수 있게끔 이 보장의 금액을 많이 넓혀놨기 때문에요. 2019년 1월이라는 기준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19년 이후에 이렇게 유사암이 유리해졌다면 그것도 챙겨보고요. 이제 암보험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체크 사항들 좀 정리해 주시죠. 제가 지금 뭐 암보험 워낙에 많이들 갖고 계시고 네. 또 많이 또 관심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또 다시 해서 암플랜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기존에 유사암 같은 게 2019년 1월 이전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좀 적게 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유사암 보장에 좋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암플랜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뭐 수술비나 입원비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진단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암보험이 과연 진단비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지금의 현재 만약에 암을 플랜을 만든다고 하면은 기존에 없었던 그런 신담보 그러니까 표적항암 치료비라는 그런 담보 또한 내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암에 대한 이런 발병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생존율이 높아졌던 거는 이런 기술의 혁신 때문인데요. 그 최근에 가장 기술적인 혁신을 보여주는 게 이 항암제 치료입니다. 특히나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암 치료비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표적항암
표적항암은 많이들 좀 요즘 들어서 좀 언론에도 노출이 됐고 매스컴에도 노출이 됐겠지만은 일반적인 항암 치료에 비해서 훨씬 뭐 경과 상태도 좋을 뿐더러 거기에 환자가 고생을 덜하기 때문에 표적항암으로 내가 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선택을 하겠지만 갖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암보험에 이런 담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기존에 암보험이 있던 없던 모두 다한테 유리한 플랜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플랜들 두 가지 가져주신 것 같은데 어떤 네. 걸까요? 일단 두 가지 중에서요. 네. A 플랜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암보험이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었고요. 네. B 플랜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이 기존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들한테 좀 제안드리고 싶은 플랜입니다. 먼저 A 플랜부터 보면요.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대에는 조금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한창 암이 좀 걱정이 되는 나이 뭐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요. 갱신의 주기가 긴 뭐 20년, 30년 갱신이라고 한다면 40세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60세까지 같은 보험료로 보장을 크게 받으실 수 있고 50세에 가입한다고 뭐 70세까지도 같은 보험료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암보험이 있는데 너무 이게 조금 진단비가 적은 것 같은데 좀 저렴한 비용으로 이걸 업셀링을 하고 싶다는 분들한테 적합한 플랜이고요. 여기에 표적항암 특약도 또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암보험이 갖고 있는 분들이 업그레이드 시키기에 가장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통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수술을 요하거나 입원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내가 걸린 암이 어떠한 명의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과연 빨리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을지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요. 이 A플랜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아는 의사가 없다,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요. 명의도 소개해주고 거기에 예약을 잡기 힘든 그런 상급병원 예약도 대행을 해주고요. 거기에 내가 혼자 병원을 가기에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 전담 간호사가 동행을 해주는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플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암보험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2030 세대.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력이 있는데 내가 조금 젊은 나이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고 싶다는 분들한테 적합한 플랜인데요. 기존에 암보험이 없다면 일단은 기둥은 튼튼하게 비갱신형으로 준비해 놓을 가능성 준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B플랜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보험료를 또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 해지를 했을 때 해약한 것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20%에서 30% 정도 더 저렴한 이런 무해지형으로 플랜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장과 보험료 한번 비교해볼게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암보험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추가 플랜으로 갱신이라고 하셨는데 네. 보장이랑 보험료 얼마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진단비가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네. 2천은 너무 적은 것 같다. 한 3천 정도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5천만 원을 만들고 예. 싶은데 보험료가 또 문제잖아요. 그걸 걱정하셔가지고 지금 망설이실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A플랜인데요. A플랜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일반암 1억이고요. 와, 1억 원이요? 네, 거기에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유방암. 그리고 남녀 생식기암, 그리고 대장정막내암이 요즘 또 많이 발병하고 있는데 이 대장정막내암이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서 5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보장을 받는 내용인데요. 보험료가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30세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다 3만 원대 정도면 1억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네. 거기에 40세, 남녀 동일하게 5만 원대. 그 50세 같은 경우에는 좀 남자분들이 조금 보험료가 높긴 한데요. 9만 원대, 여성분들 같은 게 6만 원대인데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A플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암보험이 있는 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플랜이라서 굳이 1억까지는 필요 없고 5천만 원을 내가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30대면은 만 원대, 40대면 2만 원대면 충분히 5천만 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와, 만 원에서 3만 원대면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암보장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암보험 다 새로 가입해야겠다. 네. 젊은 분들
청년들을 위한 플랜도 봐주시죠. 네, 2030은 보험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은 네. 갱신형보다는 좀 비갱신으로. 이렇게 비갱신이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네. 싶어서요. 비갱신 플랜인데요. 무해지 환급형이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요. 무해지 환급형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두 번째는 납기를 길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납입을 길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할부를 길게 가져가는 건데 길게 납입을 하면은 보험료가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낮춰진 효과가 있고 거기에 만기를 90세 만기로 설정을 했을 때요. 암진단비는 1억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장정맥내암 이런 유사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플랜 같은 경우 2천만 원이고요. 예. 대신에 유방암하고 뭐 생식기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과 똑같이 1억을 보장하고 있는 플랜입니다. 예. 그래서 보험료를 보시면요. 일단은 보험료가 고정이라는 걸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억을 보장받는데 20세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는 5만 원 초반대, 여성은 3만 원대고요. 30세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5, 6만 원 정도면은 암보장 1억을 비갱신으로 가져갈 수 있고 40세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에서 9만 원대이기 때문에요. 이 비플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내가 암보험을 정말 진단비를 충분히 가져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2030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는 보험료로 1억이라는 암보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플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가지 모두 나무랄 데가 없는 플랜인 것 같은데 저희 네. 시청자분들께 좀 적합한 플랜 하나만 좀 권유해 주시죠. 네, 둘 다 장점이 있겠지만요. 네.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플랜은 A플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A플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암보험이 있는 분들한테 적합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주 젊은 연령층은 아니고서는 워낙에 암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들 갖고 있기 때문에 암보험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암에 대해서 걱정하는 40대에서 70대 같은 분들은요. 보험료의 부담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암보험이 갖고 있는 분들도 좀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A플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기존의 암보험에 없었던 이런 표적항암 치료제도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증질환자한테 특히 필요한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 이것도 A플랜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원픽은 A플랜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40대 이후의 분들은요. 이 진단비 집중을 해보시고 또 갱신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좀 저렴한 보험료 가져가는 선택이 될 것 같아요. A플랜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이렇게 1억 원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표적 항암 치료비 들어가 있는 보험이 없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A플랜 가능하다고 하고요. 5천만 원 가져가면 30대 기준으로 만 원대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은정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보험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지금 저희 그 남편 보험에 조금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예. 예. 자, 남편 보험에 대해서 좀 보장이 부족하다, 추가를 원하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아, 예. 지금 남편이 지금 예. 50대인데, 예. 네, 이제 좀 나이도 있고 해서, 예, 예. 지금 있는 보험 보장 가지고 이게 충분한지, 예, 좀 걱정도 되고 해서요. 맞아요. 예. 살펴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은 있으실까요? 예, 예. 지금 현재 고3 예, 예. 있거든요. 자녀분도 예. 있으시고 그럼 예, 만약에 예. 보장을 추가하면 보험료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보험료 부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보험료 한 30만 원 정도? 예. 예, 예, 예. 그 안에서 예, 예. 그 정도 안에서 예. 우리 남편분 보장 잘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50대신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삼성퓨처 통합보장보험과 현대해상의 운전자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납입하시는 보험료 28만 원 정도 돼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남편 보험을 추가를 원하셔서 아내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잘 가져갈 수 있을지 김미경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남편분의 나이가 지금 50세 되셨네요. 예. 네. 네네네, 맞아요. 네. 인생의 어떤 하프타임에 이제 들어가신 나이십니다. 예. 네.
어느 연령대나 다 보험은 필요하겠지만요. 특히 50대가 되는 나이는요. 큰 질병이 아니더라도 그 소소하게 이제 병원을 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 기준으로 보험이 인수가 되지 않고 또 그 정상 기준보다 약간 비싼 보험료를 할증해서 내야 되는 경우 또는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어떤 기간 동안에는 그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고 보장 내용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사연 주신 것처럼 보험 가입 내용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삼성 퓨처 30 통합 보장 보험에 110세까지 보장받으시고요. 그리고 26년 동안 납입하시면서 2009년에 가입하셨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24만 3,800원 납입하고 계시고요. 자녀 납입 기간이 한 15년 정도 이제 남아 있네요. 총 납입 보험료로 치면은 아마 7천만 원 이상을 납입하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 운전자 보험 70세까지 보장받으시고 20년 납입으로 2018년에 가입하셨는데요. 4만 원의 월 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28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요. 먼저 삼성 퓨처 30 통합 보장 보험의 내용을 보자면요. 질병 상해 또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했을 시에 실손 보장을 받으시는 부분으로 가족 전체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요. 국민보험인 실손보험에는 안정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인 남편분의 일반 사망 보장 보험금으로 5천만 원 되어 있으시고요. 추가적으로 재사망 보장 보험금 3천만 원 가입되어 있으셔요. 그리고 이 보험의 특성은 모든 보험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통합보장보험이면서 앞에 퓨처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망보장보험금, 남편분인 피보험자의 사망보장금 5천만 원에서 그 주요 3대 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거나 또 추가적으로 그 중증질환에 대한 어떤 진단을 받게 되거나 중대한 수술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사망보장금에서 80% 또는 50%의 선지급을 해주는 형태인데요. 이 보험은 사망보장금액에서 50%를 선지급해 드려서 치료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3대 질병 진단비 일단 2,500만 원이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타 암이나 특정 질병, 질병 상해 입원비 이렇게 해서 각각 15만 원, 10만 원, 2만 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험으로 4만 원 납입하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28만 3천 원 보험료를 내시면서 그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앞서 그 3대 주요 질병 진단비가 2,500만 원인 거에 반해서는 운전자 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의 비중이 좀 크다고 느껴지는데 시청자님 어떠세요?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을 약간 조정하면서 앞서 그 30만 원을 넘지 않는 보험료 내에서 그 개선을 원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50대 나이고 지금 아까 자녀가 고3이라고 하셨으면 한창 이제 그 가장의 책임의 무게가 커지는 나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의 지출이 마냥 있을 수만 없고 그렇다고 이 보험 그대로 놔두시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안전하게 지내오셨지만 11년 동안 앞으로 계속 50대부터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제 지나가실 텐데 이러는 동안에 혹여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어떤 주요 질병의 상태가 된다거나 아니면 큰 질병을 얻게 되신다고 한다면 현재의 진단장으로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 안에서 이제 조정을 한다면 삼성 퓨처 30 통합 보장 보험에서 그 사망 보장 금액이 5천만 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점점 그 최근에 그 질병도 과거와는 이제 좀 다른 형태로 변해가고 의료 기술도 발달해가고 그래서 사망 값에 대한 보험료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때라도 이 사망 보장이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그 50대에서 70대 가장 중요한 때 보장을 크게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 보장 금액을 감액하시면서 이 보험을 최대한 이 보험의 어떤 그 순 기능을 잘 가져가시면서 유지하는 쪽으로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현대해상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이 보험 안에 그 환급을 요구하는 그런 그 성향들이 있으셔서 운전자 보험을 좀 크게 납입하고 계시는 고객님들이 되게 많으셔요. 그런 부분에서 이 4만 원에서 그 적립되는 보험료 이런 부분을 감액해서 실제로 그 비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보험료만 남긴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약간 감액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제안을 이제 드리자면요.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에 그 생명보험사에서 그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하고 비교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수술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탁월한 게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의 그 보험을 설정을 할 때 그 수술비 플랜 또는 진단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가져가실 건데 통합보험 하나에 2대 질병 또는 각종 성인 질환으로 인한 그 수술비 등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50에서 70대의 나이 가장 중요한 시기 때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시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약간 43,8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시면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또 101대 질병 수술비, 21대 질병 수술비 해서 반복적으로 질병 상태가 되었을 때 같은 동일 질병이라도 반복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해서 그 나머지 부분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가장 중요한 1등 질병이 암이잖아요. 그런데 암에 대해서 너무 작게 지금 보장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2,500만 원 가지고는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크나큰 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충분하게 뭐 1억이 넘게 이렇게 지금 보험료가 30만 원 안에서 남편분 50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장을 챙겨갈 수는 없지만 앞서 보험에서 그 사망보험금을 감액해도 그 삼성퓨처 보험에서 일부 가져갈 수 있는 보장 챙겨가시고요. 추가로 가입하는 이 생명보험의 암보험에 가입하시면 암진단비를 추가로 4천만 원을 더 챙겨갈 수 있고요. 특장점은 또 이 암보험에 대해서 그 종류가 이제 다양한데요. 일반암 기준이 있고 일반암에서 약간 제외되는 그런 특히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이라든가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일반암 진단비처럼 챙겨갈 수 있는 보장 플랜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한 47,5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시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포인트는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대한 3대 진단비를 제대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가성비를 높인 수술비를 더 보장을 강화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되셨을까요? 시청자님, 남편분이 보험료 지금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하게 저희가 보장 자체는 키워드린 거예요. 적립금이라든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망 보장을 줄여가시면서 이 3대 진단비, 뭐 저희가 수술비를 포함해가지고 좀 갱신을 활용해가지고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남편분 나이대에는 이게 또 좋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나중에 시청자님 증권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요, 갱신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고 합니다. 40, 50대 넘으신 분들은 갱신을 활용해서 내가 내는 보험료보다 큰 보장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늘리고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